네. 선생님 날 너를 몰랐어. 아니 아시지. 찾았어요. 교수님은 아시겠지. 야, 엄마 찾았습니다.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. 나랑 없어질 때. 이거 네 케이크는요, 선희 씨가 저한테 했고, 오늘 정숙 씨 김밥 사고, 이거는요, 저기, 우리 여기 성은 언니가 일본에서 사온. 아, 그렇습니까? 강도동에서 사온. 사케. 어머, 그래? 예, 마키오 같은 사케인가 봐요. 네? 아이고, 그건 또 언제 그런 걸 해왔어? 이야. 좋네. 아, 좋네. 아, 근데. 아, 진짜 좋은 겁니다. 성장이 키라니, 키라니. 예. 어떻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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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나 차가지고. 아니 진짜 맛있다. 일본 양조장에 들려서 어머나. 중에 사가지고. 저 병도 좀 보여줘봐. 병이 아주 예쁜 병이었는데. 엄마 이거 특이하다. 저게 네, 처음 받았으니까 소개를 좀 하신다요. 이 아이가 소개를 했단 사람 해주세요. 네. 아마 네. 이제 그 갑자기 그 목이 이제 스승님 노래를 부르니까 이름은 최정수라고 하고요. 이제 그 태어난 일시는 정확히는 아실 필요가 없고 쥐띠입니다. 그러니까 12살 차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생각대로 하시고 몇 년도라고 얘기해 주시죠. 저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냥 지키라는 것만 아시고. 예, 지키면 예. 뭐 감사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저 집은 여기가 아니고 사무실이 여기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바로 앞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그 노련동 그 사무실 여기가 뭐 서류가 바로 오다든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오는데 그래서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 네. 그리고 교재가 뭐 나이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70여년 동안 그러고 그러다 수치화를 드디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아유 내 나이 묻지 마세요. 진짜 부럽지. 아니 그렇지마 우리 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봐. 끝까지 해봐. 시작. 왜 이제 앞장 보는 거 시작. 윤숙 씨가 안 들어갔네. 괜찮아요. 오늘 스승이 다니니까는 뭐 이따가 조금 들어가도 야! 다행히 괜찮아요. 저게 뭐지? 접시 찾아. 접시는 이 컵에다가 그래. 해야 돼. 접시에다가 뭐 하겠어요? 여기 숟가락도 반대씩만
이게 한국말로 하면 양준영에서 진땡이라 그러는 거예요. 진땡. 완전 그 이 그러지 않은 거, 물타지 않은 거. 가수하지 않을 때 이게 진땡이로 해가지고 이거 완전 이거 보면 워드야 워드. 이거 먹다가 그냥 취하는 겁니다. 이거. 그러면 깔깔하다니까 한 느낌. 어, 독해, 독해. 독해.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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